안녕하십니까. 마스터 상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신사임당에 이어서 관왕설원의 시를 한 수 감상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때 두 분의 대문호 신사임당과 관왕설원의 시를 한번 감상하고 음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사임당입니다. 흔한설원입니다. 흔한설원은 강원도 초당마을에 허엽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사남매 중에 삼남일녀로 태어났죠. 그런데 이 허엽이라는 사람은 아주 성격이 호박하고 개방적이고 아주 열려있는 분이라서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않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양반 가문에 공부를 시켰는데 제일 첫 번째 아들이 허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허봉, 그 다음 세 번째가 난설은, 다섯 번째가, 네 번째가 허균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허균은 잘 알지요? 홍길동전을 지은 대문호죠. 어릴 때, 둘째 오빠 허봉이가 여동생을 많이 돌봤습니다. 공부도 돌봐주고, 여러 가지를 봐줬는데, 그 뒤에 이달이라는 경국, 그게 유명한 3대 문장가 안에 든 이달이라는 분에게 또 공부를 해가지고, 여섯 살이 됐을 때는, 광안전 벼동루에, 글을 썼었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문장으로 이라서 아주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15살에 시집을 갔는데, 이분이 당돌해서 시집 가기 전에 나는 내 신랑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오빠들을 따라서, 사돈의 집에 가서 남장을 하고 가서 남자를 봤답니다. 봤는데 그 집안은 안동 김씨 집안으로 아주 보수적이고 또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대요. 그 집에 와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부모님들의 설득과 강요로 부득이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남편하고도 너그듯이 맞지는 않았죠. 김성립이라는 분이 그 남편인데 그 남편이 마음도 닫혀있고 고집도 세고 보수적이고 딱 맞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안하고 흔한설원이 자기 집안하고 있지라고는 너무 대조적이에요. 문화가 안 맞아. 그런데다가 또 시어머니가 얼마나 완고한지 신입살이를 아주 호되게 하고 그렇게 자식 둘을 놓고 신랑과 아주 불통에다가 시어머니가 아주 모진 시어머니가 온갖 고생을 다했죠. 그런데 아들 둘을 먼저 잊어버렸습니다. 흔한설원이 27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들 주는 그 전에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자식 둘을 앞세우니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옥자라는 시를 썼는데 울곡 아들자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옥자라는 곡을 짓는데 그 시는 눈물 없이는 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분보다 더 비운을 타고난 문장가가 없던 것 같아요. 일찍 돌아가셨지요. 자식을 앞세웠지요. 남편한테 그렇게 구박받아. 이분은 또 죽어서도,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남편은 재혼을 해서 홍씨라는 분하고 재혼을 했는데 죽어서 이분은 자식들하고 같은 광주에 그 묘가 있는데 이분은 자식들하고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옆에 묘소져 있고 남편은 둘째 마누라 홍씨하고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도 남편한테 혼내다니 살아서는 자식을 앞세우고 시집살이 해. 이분은 돌아가실 때 가족들도 내 그런 다 태워버리라. 자기가 일부는 태우고 미처 못 태우고 집에 있는 태워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생 허균이 그 방을 다 뒤져보니까 몇 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것이 문집이 난설원 집입니다. 난설원지. 이거는 아주 그런 젊으실 때 아주 꿈이 아주 충만할 때 이팔창조 때 지은 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장호 백옥류 한두 하화 신처 계란주라 봉랑격수 투연자라가 공피인지 반일수라. 야 이게 네, 칠은 즐구죠. 칠은 즐구. 자, 문자는, 루, 주, 수가 됐습니다.
지어줄 거에서 문자는 1, 2, 4 끝에 두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추정, 장호, 옹중, 한인. 가을 맑은 긴 호수에. 가을 맑은 긴 호수에. 이렇게. 가을에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가을 맑은 넓은 호수라는 뜻이겠죠. 작잖아요. 길고도 넓은. 가을 맑은 길고도 넓은 호수에. 요동료한테. 요것이,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글씨가 바뀌었습니다. 역공유입니다. 자, 풀을 벽. 물빛이 너무 맑아서 풀어. 풀은 옷 같은 물이 흐르는데. 그 호수에 풀은 옷 같은 물이 흐르는데.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은 맑은 물이 흐르는데 이런 뜻이었죠. 가을 맑은 늙디 넓은 호수에 아주 맑은 물이 넘실참 넘실되는데. 하화, 신처, 개간주라. 하화가 연꽃이겠죠? 하화. 연꽃 깊은 곳에, 개간주라. 내게, 난초난, 대주. 난주를 묶어놓고, 난주는 뭔가 하면, 배가 아주, 난주처럼 아주 난입하게 생기고, 예쁜 배입니다. 그게 예쁜 배란 뜻이겠죠? 난주는. 난초같이 아주 난입하게 생긴 배. 난주를 내놓고. 자, 여기 보세요. 연꽃 깊은 곳에, 옛날에 사랑의 장소는 어딜까요? 옛날에 사랑의 장소는 뽕나무 밭이나 연밭이었습니다. 매번 많이 금이 커서 사방을 이렇게 네? 가해주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예쁜데. 지금 여기 상황은 지금 어떤 초문하고 이제 사람을 결국 연밭에서 사랑을 속상하게 약속을 했는데 여자가 먼저 갔어. 약속 때문에 여자를 먼저 보고 남자 뒤에 왔습니다. 연꽃 깊은 곳에 난주를 내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배를 타고 다녀야 되겠죠. 난주를 배하러 묶어놓고 봉랑 격수 투윤자라가 봉랑 산이랑 요는 님입니다. 사랑님 애인 님을 만나기 위해 님을 만나기 위해 격수 막힐 격 물수 격수는 저 물 건너편 님을 만나기 위해 물 건너편으로 연자 연꽃 이거 자자는 아리라는 뜻이 있어요. 알맹이. 연자하면 연밥입니다, 연밥. 자, 연밥을 던졌다. 님을 만나기 위해, 물 건너, 님을 만나기 위해, 연밥을 던졌다. 그렇게, 자기도 숨었는데, 님이 찾아와서 자기 찾는 거야. 그렇게 자기 위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연밥을 뜯어서 탁 던졌어요. 탁 던졌어. 공피인지 반입수라. 자, 요거 피는 피동사. 뭐뭐 다 하다. 뚫을 뿐. 요인자는 주로 남을 해석합니다. 한글에서 남들에게 알지 알아차렸을까 봐 남들에게 알려줬을까 봐 피동사니까 남들에게 알려줬을까 봐 여자가 감히 남자한테 그렇게 먼저 이렇게 예? 수작을 걸는 건 이건 옛날에 얼마나 부끄러운 짓입니까? 어? 남들이 이 사실을 알아차렸을까 봐 두려워 반일 하면 하루에 반쯤은 반나절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여성적이십니까? 여자가 남자들 얼굴을 한번 보는 것도 부끄러운데 옆밥까지 던졌으니 먼저 와가지고 남들이 눈치챘을 거봐 한마디 부끄러웠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정 장호 백옥룡호 한대 가을 맑은 큰 호수에 아주 맑은 물이 넘실대는데 하화 신처 개간주와 연꽃 깊은 곳에 아름다운 배를 묶어놓고 봉랑 격수 투영자라가 물 건너 님을 만나기 위해 옆밥을 던졌으니 행여나 많이 보아 눈치챘을까 두려워 반나절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그 꿈만은 처녀 시절에 그 사랑을 속삭인 님과의 만남에 설레고 그랬었겠습니까? 오늘 만설은의 시를 한수 감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신사임당의 시하고 한 비유가 되죠? 지난번에 신사임당 시한 번 어쩌볼까요? 자친 학발 제인경 한대 머리가 허옇게신 어머니를 고향에 두어서 신향 장안 독구로 정해라 이 몸은 서울로 향하여 간 비통한 신병이라 해수 북촌 시일망하니 머리를 돌려 때때로 고향 어머니 쪽을 바라보니 대군 비하 모산청이라 신구름한 무심히 산을 흘러 난선언에 대한 또 일화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난선언의
문집을 가지고 동생 허균이가 친구를 통해서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서 그 시를 보더라도 중국의 무리들이 놀래가지고 감탄을 하면서 책을 펴서 중국 전역에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일화가 있고 또 일본으로도 건너가가지고 일본에도 책장을 와가지고 일본 전역에 이 난선언의 시가 아주 대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오늘날 BTS가 한류를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일으켜서 지금 야단인데 한류의 원조는 바로 난선언입니다. 자, 두 쌍벽을 이룬 대여류 시 두 분의 시를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